제가 조선일보에 함께 들어갔던 친구 김학준 교수, 여러분도 아시겠죠? 동아일보 회장까지 하는데 그 김학준 교수의 친동생이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904년 12월 31일 날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에도 큰 눈이 왔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큰 눈이 온 게 아마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늘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99년 전에 이 박사께서 큰 뜻을 품고 미국 가실 때 그 뜻을 가슴에 담았던 뜻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하라 하는 하늘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과분한 소개의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승만의 그 정치 경제 사상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승만 박사는 이 외교 실수에는 능하다. 그러나 어떤 그런 사상은 없다. 심지어는 천박한 사상이다. 이렇게 전해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승만 박사의 학위 논문을 읽고 이 학위 논문은 외교관계, 정치관계로 분류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경제학 문헌이라고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양반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읽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어려워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학위를 한 다음에 반드시 당신이 평소에 주장하던 소신대로 귀국해서 젊은이를 교육시키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을 점령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도 고도의 기법을 써서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 지식을 동원하고 기법을 동원해서 썼기 때문에 이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부분 경제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통상 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한 6등 내지 8등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WTO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건 그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무역을 해서 그 얻는 혜택을 깨닫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그것을 한 200년의 역사에 걸쳐서 국내에서 이 교환을 통해서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듯이 국제적으로도 각 나라가 교환, 통상을 통해서 자존과 독립을 유지하면서 작은 나라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지가 한 2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박사의 학위 논문은 벌써 1910년에
이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열강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약자가 하나의 국가에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는 원리처럼 수많은 나라가 강대국 속에서도 독립하고 자존을 갖고 살 수 있는 원리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한 약한 개인이 국가의 울타리 내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한 개인으로서 자존과 독립을 가지면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듯이 약소 국가도 전 세계 강대국 속에서 자존과 독립을 이루는 방법이 똑같은 원리에 의존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벌써 지금처럼 FTA니 WTO니 IMF니 UN이니 국제연맹이니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님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이 조그만 동방에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강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생공전, 그러니까 한 국가의 울타리 속에서도 약한 사람이, 심지어 장애자도 살 수 있는 방법처럼 이걸 국가로 확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제가 알기로는 2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는 뭐 안도라 같은 조그만 나라도 있고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나라도 있고 산마리노라는 조그만 나라도 있고 리텐슈타인처럼 조그만 나라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 원리를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깨달은 선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위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게 지금 제가 사회자께서 저를 소개하기로는 제가 서울대학 문과대학 나왔지만 그 다행인지 혹은 저한테 너무 무거운 주제인지 모르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덕택에 제가 이 박사의 학위 논문을 이해했구나 참 다행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사상적인 배경이 어디 있는고 하니 바로 칸트의 연구 중립론에 있다.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 학위 논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셋째 페이지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담 스미스 이전에는 통상은 무력이었지 권리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통상은 전부 권리라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는 벌써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된 학위 논문은 우리 다 아는 아담 스미스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제학 문헌이라는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아담 스미스로 비롯한 이 근대 경제학의 할아버지들의 자유통상, 자유무역론을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모레는 거니 그 전에는 자유통상이란 말은 없고 통상은 무력에 의존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건국하면서 이것을 권리로 바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76년은 인류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한 해입니다. 둘째는 1776년 같은 해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이에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개가 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같은 해에 출판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영국이 이미 다 알다시피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이 지구상에서는 제일 먼저 이 산업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근데 산업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영국이 그 선택한 방법은 식민지 제국주의였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대해 아직 그 약한 나라에 들어가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의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에서 식민지 정책을 쓰고 식민지로부터 많은 원자재를 가져다가 쉽게 말하면 착취해서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시 식민지에다가
팔아먹는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 영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상주의를 신봉한 나라였어요. 중상주의 하에서는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장을 획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영국이 점점 강세해서 식민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럼 후발 국가들은 영국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도 1776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선언을 하면서 1789년에 최초의 미국 헌법을 만들기까지 부단히 그 독립전쟁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1789년에 헌법을 통해서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것도 1789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다 아시다시피 영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시스템은 틀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미국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종교도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미국을 건설했고 영국 교회가 아니고 정치 시스템도 왕정이 아니고 대통령 말하자면 기원 후에 최초의 공화정을 택했고 교육 시스템도 영국 시스템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제도를 갖고 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우리는 저 영국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가져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바로 미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를 실천하는 장소가 되었는 것이 바로 이 박사가 가서 공부한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역사를 보면 아주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윌슨 대통령도 바로 스코틀랜드 후손이고 좀 지나서 루스벨트 대통령도 그 모기 쪽으로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도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 가서 영국 제도를 본받지 않고 스코틀랜드 제도를 가져간 것은 바로 미국은 독립할 수 없지만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독립시키겠다 하는 것 정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담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존 스튜어트 밀도 그 아버지 제임스 밀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고 영국으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밀의 선생님이 바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학을 만든 아담 스미스와 그걸 이어받은 이 제임스 밀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이 스코틀랜드의 작품이다.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바로 현대 국제무역의 할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저 경제학의 경제 사상사를 보면은 이 아담 스미스로부터 이렇게 경제학의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카르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도 소수민족인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리카르도는 나라도 없는 유태인 소수민족 유태인 사람인데 거기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코틀랜드 후손 제2세대인 존 스튜어트 밀로 이렇게 갈라져서 현대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의 뿌리가 내려가고 또 한 갈래는 또 소수민족인 유대인의 후예인 칼 막스입니다. 그래서 리카르도로부터 이 두